심야 시간대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범인 박대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피해자 A양을 추모하는 발길이 계속되고 있고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순천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박대성은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뒤따라가다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박대성은 당시 소주 4병을 마셔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살인은 인정하며 피해자와는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미리 흉기를 소지해 나오는 CCTV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남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중대한 피해 등을 이유로 박대성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 동안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A양이 변을 당한 장소에는 분향소가 마련됐고 2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시민들은 A양의 넋을 기리며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는지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안타까워요. 많이 아팠을 텐데 이제 판을 가서는 아프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원인 진단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심 검문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권보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국회의원도 피해자 A양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에 부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순찰이라든가 또 민간 그런 자율방범 같은 게 있긴 있잖아요. 사실 순찰 차라도 자주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 범죄가 확실히 줄어들거나 이런 안전망에 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놓고 경찰은 피의자 박대성의 정신감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로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